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정순규 연구원 모시고 큐리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큐리언트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큐리언트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좀 오랫동안 제약바이오를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기업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상장할 때부터 그 라이센서 관련된 어떤 그런 컨셉으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에 이제 2015년도, 16년도 때가 한미약품을 이제 필두로 해서 라이센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큐리언트의 경우에는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먼저 살펴보시면 가장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있는 그 치료제 Q203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결핵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지금 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하면서 Q701과 Q702로 대표될 수 있는 면역 항암제와 뭐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전임상 단계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가장 빠른 것이 Q301. 네네, 예, 맞습니다. 아토피성, 저기, 그, 이, 피부염 치료제.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토피 피부염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 시장 자체가 지금 연평균으로 11.1% 정도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이 가능한 나름 이제 성장도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듀피젠트랑 유크리사가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매출 전망은 듀피젠트 쪽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그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염증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엘리델, 좀 아까 말씀드린 투피센트, 유크리사 등이 각각의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Q301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큐리언트의 파이프라인은 류코트리안 생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임상의 경우에는 경증 환자, 마일드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나 엘리델 같은 경우는 경증과 중증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두피센트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에만 그 적용이 되는 반면에 Q301 같은 경우는 경증 쪽으로만 가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들은 일단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한테도 많이 좀 익숙한 약물일 텐데요.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1주 이상 연속 처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잘 팔리고 있는 두피센트 같은 경우는 항체 주사제입니다. Q301 같은 경우는 이 드럭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경구용 처방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증한 약물을 가지고 드럭 리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세이프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약가 자체는 스테로이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경우에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전도 다양하지만 아예 발병 원인 자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전의 치료제에 대해서 의사들의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유크리사나 듀피젠트랑은 좀 다르게 가려움증의 원인인 이 말씀드린 류코트리엔을 촉진시키는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처방 옵션으로서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언맷 메디컬 니즈를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이 발병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발현되는 증상 자체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지만
그 발병 원인에는 뭐 호르몬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발병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의 약이 모든 아토피 치료제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다 치료해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도 효과적인 약을 찾지 못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 파이프라인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이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막 가려우니까 이 네. 그 뭐라 하나요? 이거 소양제라나요? 이거 가려움증 치료제 네네네네. 이런 것들 발라주고 하면 이제 그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저기 그이 뭐라고 하냐 대증요법 그렇죠. 정도밖에 안 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이제 근원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즈 모디파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 발병하는 원인 자체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호르몬의 이상 발현 같은 걸 잡아준다라던가 아니면 이 류코트리엔처럼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치료제들은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밖에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들이랑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두피센트나 유크리스 같은 경우는 두피센트 같은 건 연간 약가가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그리고 유크리스 같은 경우는 한 360만 원 정도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가가 낮은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자이플로라고 하는 원래 천식 치료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용도와 제형을 변경을 해서 바르는 약으로 개발을 해서 그 이제 Q301은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에는 환자 등록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팔로우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르면은 올해 연말 안에 올해 연내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글로벌 제약사나 뭐 다국적 기업들과의 어떤 그 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쌓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토피 증상이라고 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저기 그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일단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그런 질병은 아니고요. 아토피의 경우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가장 많은 이제 발병 원인을 차지하는 것들이 그이 면역 관련된 호르몬이 이제 과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발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되게 그 위생에 지금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뭐 흙에 떨어진 것도 세번 불고 그냥 먹고 막 이렇게 어릴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많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좀더 강하게 키웠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작은 이물질만 들어와도 면역 세포들이 과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이제 치료 세포들이 몰려가지고 그런 치료 세포들이 이제 과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원인들이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진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너무 깨끗하게 잘 알아도 그게 또뭐 그런 문제가 정확한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예. 지금 무슨 이해하기 쉽게 말씀인지 말씀을 알겠고요.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결핵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작용 기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핵균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이런 호흡을 억제하는 게 Q203의 그 작용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WHO에 따르면 2017년도에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가 4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치사율은 약 45%에 달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감염성이 높은 만큼 굉장히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제를 빨리 그 개발하게끔 장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장려의 일환으로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FDA 쪽에서 PRV라는 걸 주게 됩니다. PRV라는 거는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바우처인데요. 그걸 되팔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중소형 제약사나 바이오텍에서
이런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WHO 기준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에 개정된 결핵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일반 결핵에 대해서 표준 치료법은 4제 병용이라 그래서 아이소니아지드랑 리판피신, 피라지나미드, 에탄프토를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치료제를 2개월 복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아이소니아지드랑 그 다음에 리판피신이라는 것을 4개월 동안 복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제내성이라는 거는 1차 치료제 중에서 2제 두 종류 이상의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경우에 다제내성 결핵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2차 치료제를 20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큐리언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다제내성 결핵 쪽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현재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에는 최근 임상 2회 이상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환자 수는 60명을 모집을 했고요. 용량은 100ml, 200ml, 300ml 넣어서 총 2주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랑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 환자 객담에서 가래죠. 객담에서 그 결핵균의 농도 우전적인 사멸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핵균의 숫자, 정량적인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랑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모두 충족을 시킨 상황이고요. 지금 2회 이상을 마친 상태에서 최근에 그 영향력이 있는 최상위급 저널에다가 논문 결과를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 3대 영향력 있는 저널이라고 하면은 NEJM 그리고 란셋 그리고 자마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뭐 회사 측에서는 최상위급 저널이라고 이제 말을 했으니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큐리언트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제내석 결핵 치료제랑 아토피 치료제 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시장이 9월 달에 헬릭스미스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메지온이 미국에서 결과를 발표를 학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감과 어떤 리스크가 공존하는 지금 투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 글로벌리 유명한 유력지 저널에 소개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글로벌리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큐리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큐리언트가 지금 증거금 100%로 묶여 있는 것은 네네. 아직 실적이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시죠? 네. 전형적인 이제 신약 개발 연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